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능지처참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조각조각 내는 걸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시작은 일단 눈꺼풀을 이렇게 찢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왜 눈꺼풀을 찢냐? 눈꺼풀을 찢으면 의식이 훨씬 더 또렷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사실 손가락 마디부터 자르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자르면서 그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최악의 머리 능지처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론과 다르다라는 것들.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뭐냐? 원숭아의 죽음이에요. 원숭아이라는 이름은 우린 좀 낯설죠.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명나라 속에서 산해관 일대에 가서 그 지형의 최저의 자원을 갖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지형과 산성을 보수하면서 그 강력한 누르와치의 부대를 다 막아냈거든요. 그런 정말 중국 역사에 남는 혹은 인류 역사에 남는 명장 중의 명장 원숭아이 1630년에 베이징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요. 청나라가 들어와서 원숭아를 잡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켜냈던 나라 명나라의 황제가 그를 잡아서 그렇게 죽여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개혁 세력이었던 유학자들과 이 황제 옆에 들러붙었었던 이 그 어떤 이 간신배 무리 간의 대립이 되게 심하던 때예요. 이 소위 말하는 환관 계열에서는 이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후금의 2대 황제 청나라를 세웠던 홍타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양춘 왕성덕이라는 환관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일부러 감금한 방 옆에서 홍타지가 원숭아한테 연락이 왔어? 오케이, 내가 그날 가서 빼지를 넣어볼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환관이 평소에도 원숭아를 싫어하는데 어? 대박! 알고 보니까 원숭아 이거 척결해서 황제한테 꼰질리게 되고 결국은 또 황제가 이걸 받아들여요. 원숭아는 이제 그 몸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씌워서 그물을 씌워서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살이 나오잖아요. 그 살을 잘랐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원숭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럼 위인이 그따위 꼴을 당하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좀 유명하죠. 되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원숭아를 비난했었던 환관 위충현이라는 사람 정말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이완용 같은 애인데 이 위충현은 공교롭게도 박피를 발전시킨 인물로 유명해요. 박피가 뭐예요? 살 벗기는 거.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것도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데 목덜미부터 항문까지 뒤를 쭉 절개한 다음에 쑥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횟감 뜰 때 이렇게 가죽 벗기나 똑같은 방식인데 역청을 끓인 다음에 녹여서 녹인 물체를 빨개 벗긴 사람 신체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역청이 굳죠. 방망이 같은 걸 갖고 와서 역청을 때려요. 때리면 이 역청이 바스라지면서 살이 다 찢어지면서 뜯어지면서 이렇게 살이 벗겨지면서 죽게 되는. 이 위충현이 만들어낸 이 역청을 활용하는 방법은 극도의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박피를 했던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